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한때는 온천의 도시로 각광받으며 번성했던 곳,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쇠락의 길로 접어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아산시 도고면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뜻을 함께하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희망을 써내려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열정적인 이야기들이 함께하는지 지금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손님 모셨습니다. 최낙원 이사장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이름이 아주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충남 아산시 도고면을 왠지 낙원으로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오너스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낙원입니다. 네, 저는 오너스에서 청년 마을과 같은 로컬 프로젝트 총괄 기획 운영을 맡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오너스인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요. 먼저 이 온어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오너스 자체 이름도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투표를 통해서 정한 이름인데요. 온어스, 이 땅 위에, 이 지역 위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 라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 특징이 청년 사업가들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너들이 만든 또 하나의 협동조합이라는 의미의 오너스도 있습니다. 이야,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상당히 멋지네요. 예, 아주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오너스. 이 청년마을 사업과 로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오너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막 엄청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모이게 된 건 아니고 저도 카페랑 디저트 사업을 그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다들 각기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상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만나기도 네. 하고 청년위원회 같은 지역 대외활동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서로 이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서로 소개시켜줘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하나의 어떻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는데 네. 저희가 만나면서 느낀 게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해결점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청년 대표들이 모였을 때는 아 이거를 단순한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한번 단체를 만들어보고 지역 안에서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처음에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단체 회원 수가 10명, 2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의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가 모든 대출을 땡겨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하나 사서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업에 같이 준비하면서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의 마을 안에서 우리가 네.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오너스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여섯, 일곱 명으로 그냥 마음 맞는 오너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감하고 했던 것이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현재 그러면은 오너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또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현재 오너스의 구성원이 10명이고요. 네. 그 안에서 뭐 카페업을 하기도 하고 간판을 만드시는 청년 대표도 있고 디자인하는, 또 기획하는, 또 영상하는, 사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청년 대표가 각자의 사업도 운영하면서 도고라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관광지 연계된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관광지 연계 콘텐츠라면 만약에 제가 그 상품을 통해서 도고를 처음을 방문했다
이러면은 그 상품 투어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도고에는 관광지가 5군데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도고 온천이 있고, 세계꽃식물원이 있고, 레이바이크, 온기체험장, 코미디올까지 이렇게 5개의 관광지가 있고, 그것들을 연계해서 투어할 수 있는 네. 상품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다섯 곳의 관광지에 이 동선도 짜주시고, 예,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이 즐기게 되면은 뭐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고 네, 그럴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개 관광지랑 제휴 협의를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도고 스탬프 투어라는 거를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스탬프 투어 북에 모든 관광지의 도장을 찍어오면 리워드 혜택도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도시가 점점 더 인구 소멸화되면서 활력을 잃어가는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활기를 띠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젊은이들이 더욱 찾아오게 되고 그 관광지도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도시 재생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일한다는 건, 예, 좀, 특히나 우리 이제 도고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10명의 이 청년들이,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청년 마을을 만들면서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오너스가 처음으로 거점 지역을 도고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산시 안에서도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균형 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동부권에는 탕정 신도시나 아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당히 인프라나 인구가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서부권, 도고 같은 서부권은 오히려 인프라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다 유출되는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청년 기업들이 그런 소멸하는 지역에서 콘텐츠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라는 이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인프라를 조성했을 때 다시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도심이 발전하고 많아질수록 이 다들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뭐 도고면뿐만 아니라 이 작은 도시 안에는 그들만의 특색과 매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로컬리티를 좀잘 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매력을 찾아서 또 도고면을 찾아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왠지. 예.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화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자랑도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하게도 네.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해오던 지역사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지역사리를 한달 사리라는 이제 테마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고라는 지역에서 한달 동안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작년에 1기는 특별히 이제 아산시 지역 청년, 오너스를 포함한 이제 아산시 지역 청년들과 15명으로 구성된 청년들과 이제 한달 살이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고라는 지역이 아산 안에 있지만 낯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또 팀을 나눠가지고 도고의 자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2기에는 아산시 외에 이제 다른 타 지역 청년들 15명을 초청을 해서 식물을 주제로 한 달살이 진행을 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컬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식물을 주제로 한다면 식물을 가꾸고 그것을 또 키우고 팔고 막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산시에 있는 식물 컨텐츠 공간들도 방문을 해보고, 직접 식물을 가지고 도고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시도해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예. 한달 살기 프로그램, 뭐, 우리가 제주도 흔히 한달 살기 프로그램도 하는데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도고 면에서도 이제 한달 살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궁금하네요. 예.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도더지라는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네. 그것들이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굿즈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캐릭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작년에 저희가 DIT 프로그램으로 같이 만든 코워킹 스페이스는 현재까지도 지역사회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공간인가 보죠. 코워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뭐한달 살기 프로젝트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재미났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코워킹 스페이스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본 기억이 아직도 인상이 깊은데, 네. 왜냐면 그 코워킹 스페이스, 저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빈 공간을 찾아가서 월세로 얻는 것부터 그 공간을 청소하고 쓸거 닦고 페인트 칠하고 뭐 조명 달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코워킹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재밌겠지만 우리가 아산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그 도구를 잘 모르는 것처럼 외부인들은 더더욱 모르실 텐데, 나도 기회가 되면 좀한달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달 살기는 그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앞으로도? 저희가 일단은 기수별로 정해진 시간에 모집을 하고 네. 정해진 테마로 운영하는 식으로 올해는 좀 변경을 해서 상시 운영은 아니지만 네.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 이상씩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뭐 회사나 요즘 워케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또한 이제 좀 마음을 리프레시 하고 싶은데 도구에서 좀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따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제가 개별적으로 또 숙소도 제공하고 같이 코워킹 할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차별, 전략,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준비했을 때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관광지나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걸로 우리가 차별성을 가져갈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다. 그리고 코워킹 인프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를 차별성으로 뒀고요. 이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어떠한 콘텐츠보다 좀 강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별성을 지금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청년들의 열정이 예, 끊이질 않고 쭉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시는 일 보면 어떻게 보면 특정적으로 저는 이 일을 합니다라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는 중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다른 일보다는 좀 열정적이다, 참 보람있다 하시는 일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각자의 일을 하지만 함께 일할 때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도구 온천장이라는 프로젝트, 플리마켓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도구 온천역이라는 폐역이 있는데, 그 안에 레일바이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새로운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플리마켓과 그때 당시 로컬 아티스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듦을 겪고 있었는데, 로컬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뭔가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기획을 하고, 그것들이 실현될 때 가장 기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하려면은 사실 회의 같은 거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쵸. 저희 구성원들도 같이 회의를 할때 가장 힘들어 하는데, 네. 그 반에 저는 그 회의를 하고 같이 기획하는 게 되게 설레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또 이제 실현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또 보람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촌은 아무래도 도시하고는 다르게 예, 좀 거주 여건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연령층에서도 봤을 때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또 오히려 또 다른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어려움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구에 가서 막 다섯 명, 여섯 명씩 못 보던 청년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는 걸 보고 주민들이 네. 너네는 왜 갑자기 와서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다니냐 라는 네. 이제 의심의 이야기도 시선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저희가 도구에 와서 하고 싶은 일들 또 거꾸로 주민들이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을 많이 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은 시골 뭐 지방일수록 이장님의 권위와 파워가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장님들에게 먼저 오너스가 어떤 데고 도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떠한 기여를 하고 싶은지 이장님들을 먼저 설득하고 이장님께 먼저 신뢰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희 잘 잡으셨어요. 공략을 잘하셨어요. 예. 자, 앞으로도 이제 어떤 활동을 할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직 사실 저희도 도구에서 이런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가 2년밖에 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지방 소멸 지역에서 청년 기업들이 함께 코워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 소멸을 막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고요. 네. 또한 저희가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언니라는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도구 온천에 왔던 뭐 세계 식물원에 왔던 도구의 다양한 관광지에 왔다가 저희가 새로 만든 이제 신언니라는 콘텐츠 골목에 유입되는 그런 골목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친언니. 네. 네. 저희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구면 청년들의 당차고 멋진 도전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저도 꼭 도구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제가 꼭 초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에서 꿈을 찾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려는 당찬 청년들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나 스스로 관심 갖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지역은 결코 발전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우리 동네에는 어떤 상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